지난 수십 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서로 언급되는 책 가운데 톰 피터스의 초월량 기업의 조건이 있습니다. 탁월한 기업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단순함입니다. 책 전체에 걸쳐 단순함이란 단어가 52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저자는 단순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초월량 기업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그냥 두면 차츰 복잡해지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막기 위해 사물을 단순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피터스는 조직을 복잡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현장에 대한 본사의 통제를 예로 들며 현장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관리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행동에 돌입한 그 순간부터 자료 요구, 지시와 방침의 전달, 규칙의 설정, 보고서 제출 명령, 관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으로 복잡성이 가중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초우량 기업들은 이 같은 정보 범람에 두 가지 방식으로 대처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의도적으로 본사 관리자를 소수 정예로 유지하는 것이며, 둘째는 기업의 가치를 분산시키지 않고 몇몇 이슈에만 집중시키고 달성 목표도 소수로 줄이는 것입니다. 다나 코퍼레이션의 최고 경영자 르네 맥퍼슨의 일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두께가 22.5cm나 되는 경영 방침 매뉴얼을 폐기했습니다. 대신 스스로가 생산적 인간이라 명명한 이상적인 인물상의 초점을 맞춘 한 장짜리 경영 철학을 발표합니다. 감사관들이 74개의 공장이 74가지 방법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우려하자 그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밥값을 할 때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한마디로 일축해버렸습니다. P&G의 리처드 듀프리 사장은 한 장이 넘는 메모를 굉장히 싫어해서 항상 긴 메모는 더 짧은 내용으로 압축해오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질문을 받고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일련의 단순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도 내 일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모두가 자신의 머리를 활용해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한 페이지짜리 메모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선 회의에서 다뤄야 할 의제가 명확해집니다. 사실 기존의 내용을 한 페이지에 요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아무렇게나 메모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한 페이지 메모는 본질적인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쓸데없는 보고서 작성에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맥퍼슨과 듀프리처럼 초우량 기업의 리더들이 지닌 공통점 중 하나는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조각상처럼 문제의 본질만 남을 때까지 단순화하고 또 단순화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의 핵심을 종이 한 장만 채울 정도로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시장이나 회사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아주 복잡한 것이라도 한 페이지 정도로 단순화합니다. 그러면 모든 구성원이 똑같은 청사진을 바라보면서 리더가 추구하는 일의 본질에 대해 동일한 언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순한 방법으로 성공리 수행하는 리더들과 그러지 못하는 리더들의 차이가 시작됩니다. 성공한 조직의 리더는 단순함의 힘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 그런 원리에 근거한 최적의 문제 해결법을 찾아냅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심플리스트 이번 시간에는 자, 왜 단순해져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그 영상을 보신 것처럼 자, 우리 세계 초인류 기업 그 뒤에 숨은 성공 비결 그 세 가지 사례를 좀 그 영상을 보셨는데요. 자, 첫 번째가 우리 그 톰 피터스라는 그죠 우리 경영 그 구루죠 그 초우량 기업의 조건이라는 자, 아주 유명한 서적인데요. 자, 이분이시고요. 자, 이분이 이제 강조하는 게 이런 초인류 기업들은 단순하다라는 것이죠. 이 책에서 자, 52번이나 단순함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숨은 성공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르네 맥퍼슨이라는 경영자는 자, 두꺼운 경영 매뉴얼을 한 장짜리 경영 철학으로 단순화시켰고요. 자, 세 번째
P&G라는 회사 아시죠? P&G라는 회사. 자, P&G의 그 리처드 듀프리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자, 그,